아, 제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영어를 할게요. 여러분도 이거 맞춤법 잘할 거라 믿습니다. 영어 잘할 거라 믿어요. 뭐 할까나 영어. 아, 여러분들은 해석이라기보다는 다 적어보세요.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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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써야 돼요. 이거 어려울 거예요. 이거 진짜 못 맞춰. 내가 생각하는 이건 정말 못 잡아. 진짜 못 찾아, 못 찾아. 이거는 님들이 진짜 이거는 반도 못 하는 거예요.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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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국말로 이걸 해석을 하자면, 한국말로 해석하자면 이거는 무릎을 꿇다도 됩니다. 무릎을 꿇다가 돼요. 이걸 한국말로 해석하면 동사고, 무릎을 꿇다가 됩니다. 네요. 네요. 자, 생각해 보시죠. 네요. 자, 영어로 뭐라고, 뭐죠? 무릎을 꿇다는? 네요. 나, 무릎을 꿇다. 뭔지 알겠지?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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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몰라? 이건 몰라요? 아니, 몰라요? 아, 진짜 네요. 모르구나. 이번엔 좀 쉬운 거 해야겠다. 아, 여러분들이 어렵다니까 정답을 적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near. 자, 이제 다른 건 해드릴게요. 자, 이번엔 좀 쉬운 거 해야 되겠지? 아니에. 야, 이거 너무 빠른데? 아니에. 자, 다시 들려드릴까요? 아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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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아니, 영어예요, 영어. 아니에. 영어예요, 영어.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아니에요라고 하는 거야? 영어예요, 영어. 아니, 지금 내가 영어로 썼는데. 아니에. 잠깐, 여자를 바꿔야겠다. 안 되겠다. I knew it. 아, 이게 제대로 돼 있네. 제발. I knew it. 자, 이제 제대로 돼 있어요. 얘가 나. I knew it. 영어예요, 영어. I knew it. I knew it. 아니, 왜가 아니라고요. 이거 영어라고요, 영어. 아니, 왜 사람들이. I knew it. 영어예요, 영어. 남자 어디냐, 스티븐. I knew it. 오, 정확하다. I knew it. 정말 정확하다, 얘. I knew it. 자, 해봐. I knew it. I knew it. I knew it. 나는 알았다, 그것을. I knew it. 힌트예요. 나는 알았다, 그것을. I knew it. 나는 그것을 알았다. I knew it. 힌트입니다. 아니, I knew it는 또 뭐예요, 얘네들. 나는 그것을 알았다. 이게 힌트인데. 해석하면 이거예요. I knew it. 나는 그것을 알았다. 유레카는 또 뭐야. 안 되겠어. 받아쓰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제가 한국말로 즉시 바꿔드리겠습니다. 안 되겠어. 저 어딨냐. 코리안, 코리안. 다시 해야겠다. 코리안, 코리안. I knew it. 좋아. 좋아. 이번에 가자. 좋아. 이거 완벽하다. 자, 갑니다. 야, 의상 연긴밥 터지는 소리 하네. 이런데 빠가 같은. 야, 의상 연긴밥 터지는 소리 하네. 이런데 빠가 같은. 좋아. 좋아. 남자를 해달라고요? 알겠어. 남자를 해줄게. 좋아. 남자를 해드릴게요. 아, 이건 여잔데. 야, 이 쌍년김밥 터지는 소리 안에 이런데 빠가 같은. 야, 이 쌍년김밥 터지는 소리 안에 이런데 빠가 같은. 비슷했어. 잠깐만. 잠깐만. 헤테파인이 틀렸어. 헤테파인이 틀렸고요.
헤드바이닝 틀렸어요. 아리카토님 축하합니다. 아리카토님이 먼저 맞췄어요. 안타깝네요. 이 럼이 아니라 이 런이었어요. 자, 아리카토님이 정답을 맞췄습니다. 아리카토님이 정답을 맞췄어요. 헤드파이님이 아쉽게 맞춤법이 틀리셨어요.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저는 방송할게요. 자, 아리랑 비누키티님이 할게요. 자, 이번에는 뭘 할지나 생각 중이네. 개빡친데요. 슬라임 카스님은 지금 빡치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 이번엔 뭘 할까? 모바일 배려 좀 해달라고요? 그럼 뭘 해야 되지? 잠깐만요. 좋아. 그러면 내가 퀴즈를 하나 하도록 할까? 퀴즈라. 그러면 퀴뼈는 마지막으로 퀴즈를 하나 줍시다. 넌센스 퀴즈. 좋아. 넌센스 퀴즈로 갑시다. 좋아. 좋아. 이번엔 넌센스 퀴즈로 가겠습니다. 잠깐만, 카톡 왔네요. 잠깐만. 뭐야, 누가 퀴즈를 보냈네? 꺼져. 산소는 됐고, 카톡은 됐습니다. 카톡은 됐고, 어디 보자. 넌센스 퀴즈가 뭐가 있지? 좋아. 얘 이거는 뭔가 이상한데? 어려운 넌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자, 보자. 좋아. 좋아, 가보자. 자, 여기 있네요. 좋아. 자, 해볼게요. 뭐야? 아, 이건 됐어. 수학은 됐고. 카톡 차단하네. 자, 보세요. 아, 또 그만하라고! 야, 이 CDT니 너 블랙 껐나? 산소는 됐고요. 자, 어디 보자. 뭐가 있지? 좋아. 할아버지와 손자가 산에 등산을 갔다. 손자가 산에 불이 난 것을 보고 할아버지에게 한 말은? 할아버지와 손자가 산에 등산을 갔다. 손자가 산에 불이 난 것을 보았다. 할아버지에게 한 말은 무엇일까요? 이걸 몰라? 아니, 이거 넌센스 퀴즈예요, 여러분. 넌센스예요. 잘 보세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산에 등산을 갔어요. 손자가 산에 불이 난 것을 보았어. 할아버지에게 한 말은? 그냥 어린... 자,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 어렸을 때 동심으로 가보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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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겠지. 여섯 글자예요. 자, 이제 곧 있으면 이분이 곧 나타나요. 그리고 몰라? 자, 좀 있으면 모르겠어요? 로즈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산에 등산을 갔다. 손자가 산에 분이 난 것을 보고 할아버지에게 한 말은? 테트리스님 정답! 테트리스님 축하합니다. 정답은 산타 할아버지였습니다. 테트리스님 축하합니다. 아, 이번에 저분 되지? 산타 할아버지 이유가 뭐냐고요? 잘 보세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산에 등산을 갔다. 손자가 산에 불이 난 것을 보고 할아버지 한 말은? 보세요. 그리고 산타 산에 탄다. 그래서 애들이 말하잖아. 산타 할아버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넌센스 퀴즈예요. 자, 이제 퀴뷰 하나 더 할게요. 이제 그러면 자 보자. 자, 이건 정말 쉬울 거예요. 자, 여러분 진정하시고요. 모아일로즈님 안녕하세요. 멍멍 하시네요.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빨리 맞춰야 돼요. 이건 정말 쉬워요. 갑니다. 자, 참기름과 라면이 범죄를 저질렀다. 얼마 후 라면이 잡혀갔다. 왜일까요? 참기름과 라면이 범죄를 저질렀다. 얼마 후 라면이 잡혀갔다. 왜였을까? 아니, 그거 맞아. 아니, 테트리스님은 정답을 말하면 안 되지. 아, 됐어.
자, 정답은 참기름이 고소해서입니다. 아니, 왜 얘기를 하는 거죠? 참기름이 고소해서예요. 잘 보세요. 참기름과 라면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얼마 후 라면이 잡혀갔어요. 왜냐고요? 참기름이 라면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참기름과 라면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네, 슬라임 키스님. 아, 카스님. 아리카토님이 먼저 맞췄다고요? 그래요? 아, 그리고 아리카토님은 참고로 먼저 맞췄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쟤는 퀴피 받아서 됐어, 이미. 퀴피 받았기 때문에 아리카토이랑 그리고 테트리스님이랑 그리고 비둘기티님은 정답 좀 말하지 마세요. 잘 보세요. 이제 제 문제 읽어드립니다. 자, 보자. 참기름과 라면이 범죄를 저지... 아, 소금 말했어요. 잠깐만. 이거 말고, 좋아, 됐어. 자, 제가 잘 보세요. 참기름과 라면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얼마 후 라면이 잡혀갔습니다. 참기름이 고소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 참기름도 잡혀갔다. 왜 그랬을까요? 라면이 불어서요. 라면이 불어서... 불어서요. 근데 둘 다 잡혀갔지만 진짜 범인은 소금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러니까 라면하고 참기름이 둘 다 잡혀갔어요. 진짜 범인은 소금이었어요. 왜일까요? 로즈님 정답! 로즈님께 님께 키퓨 드립니다. 따란딴딴딴딴 축하합니다. 따란딴딴딴딴딴 따라단단단단단 따라다다 또 빡치신다네. 잠만, 아, 아이디 좀 적어야겠고. 자, 보자. 킵뷰 받으실 분은 모바일 뭐라고? 아리카톡이 다 말했다고? 이 새끼 고속으로 다 짰다고 했다고? 그럼 무효하세요. 무효합시다. 그럼 이걸 무효해야겠네? 무효해야 되나? 아니야, 너 무효해야겠다. 너 정답 말했지? 이거 무효야. 인정 못해! 나 다시 해야겠다. 아, 정답을 말했어요. 에이씨, 왜 그러셨어요? 에이씨, 다시 한번 낼게요.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발 정답 좀 말하지 마세요. 아, 좀 정답을 좀 말하지 마세요. 좀, 제발. 정답 좀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미 끝난 분은 제발 찾지 마세요. 제발. 좋아. 자, 여러분 정말 쉬워요. 이거는 어린이 동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재미없고 쓸데없는 퀴즈예요. 자, 갑니다. 갓 태어난 병아리가 찾은 약은? 갓 태어난 병아리가 찾은 약은 무엇일까요? 아리카토님 얘기 좀 하지 말라고요. 아, 강퇴할까나? 안될까요? 여러분 강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점점 사람들이 빡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아리카토니 한 번만 정답 말하면 강퇴시킬 겁니다. 자, 좋아서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다시 할게요. 자, 이번엔 좋은 게 있어요. 자, 뭐지? 좋아요. 너무 쉬웠는데 아리카토기 이미 큐뿌를 받을 것은 정답을 얘기했네. 좋아. 좋아. 좋아요. 김밥이 죽으면? 김밥이 죽으면 뭘까요? 김밥이 죽으면 뭘까요? 로즈님 맞췄습니다! 자, 로즈님 확정됐네요. 자, 로즈님 확정됐습니다. 자, 이걸 로즈님이 정말 맞추신 거예요, 여러분. 김밥 천국 맞아요.
자, 저장했고.